시장 아저씨입니다. 10월 말까지 페이퍼크래프트로 주제로 이제 종이 나무를 만들 거예요. 종이를 재료로 이용해서 나무, 그다음에 그 나무에 해당하는 잎을 이제 페이퍼크래프트 기술을 이용해서 제작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건데, 이 기술은 이제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대만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일본의 페이퍼크래프트 기술자들의 모임에 이제 멤버로 있거든요. 거기에는 아직 발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국내 팬들한테만 우선 먼저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종이를 단순히 그냥 말아서 풀 먹여서 만드는, 우리나라 예전에 화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했던 기술을 그대로 조금 응용해서 저만의 어떤 표현 기법으로 기술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라 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거예요. 나무가.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은행나무를 표현하려고 이제 만든 거예요. 종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무슨 나무를 만들려고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왜냐면 이제 잎을 오려서 페이퍼 커팅이라고 하는 오리기 기술을 이용해서 여기다 이제 붙여야 내가 표현하는 나무가 되니까. 이건 기억이 잘안 나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요거는 이제 참나무인데 오히려 주변 후배들이 이거는 잎을 붙이지 말고 그냥 그대로 써라 하는 이야기들 가장 많이 들은 종입니다. 종이. 종이고, 그다음에 요것하고 요거는 이제 잎을 붙이지 않고 그냥 조형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거예요. 이것도 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완성을 하면 뭐 이렇게 지금 여기 흙도 휴지를 이제 부셔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화분은 여러분들 쓰는 종이컵이고요. 여기 있는 소재가 다 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단순히 취미거리로 이렇게 만드시라는 게 아니고, 그런 단순한 차원에서 이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고, 이런 기술들이 우리나라 원래 조상님들 때부터 해왔던 기술들을 제가 응용해서 엔지니어링 했을 뿐이에요. 저는 작가도 아니고 디자이너도 아닙니다. 오히려 미술 공부하신 분들, 또 디자인 공부하신 여러분들이 아저씨보다 훨씬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저씨 영상을 자꾸 보다 보면 이제 정확하게 아, 엔지니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구나라는 걸 감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월 말까지는 이 종이로 나무와 나뭇잎을 제작하는 방법, 디자인하는 방법, 설계하는 방법, 그래서 구성하는 방법까지 아주 원초적인 기술을 전부 여러분들께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우선 이 종이나무 만들기 전에 외부에 한번 나가서 직접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나무가 있고 그 나무의 잎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하는 거 상당히 좋거든요. 일단 바깥에 나갔다 오겠습니다. 홍수장 아저씨 현장에 한번 나와봤어요. 먼 곳이 아니고요. 가까운 곳이에요. 서울 한복판이고 오른쪽은 강변도로고
왼쪽은 아파트 단지예요. 그 사이에 이렇게 산책길이 나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 사시는 곳에도 이런 산책길이 있을 겁니다. 이런 곳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눈으로 어떤 이제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지 그 나뭇잎은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확인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10월 한 달 동안은 페이퍼 트리 이제 저 종이로 나무를 만드는 방법, 그 나무에 어떤 잎을 만들어 붙일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나무가 될 텐데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나무를 직접 보는 것 매우 중요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산책 삼아 여러분들 집 주변에 나오셔가지고 우리 집 주변에는 어떤 나무들이 심겨져 있고 그 나뭇잎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쯤 이렇게 확인해 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이렇게 현장에 나온 이유는 최근에 이런 여러분들이 아마 이 나뭇잎은 보기가 조금 힘드실 거예요. 이게 참나무과에 속하는 대왕 참나무 잎이라는 거예요. 이 종이로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현장에 나왔습니다. 종이로 나뭇잎을 표현하는 방법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도토리나무과 잎이라든가 참나무과 잎들은 굉장히 독특한 문양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종이로 만들었을 때 상당히 퀄리티 높은 만족감 높은 이런 조형물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10월은 저와 함께 종이로 이제 나무하고 나뭇잎을 만드는 방법을 익히시게 될 거고 12월 들어서는 이제 11월 들어서는 크리스마스 관련하는 페이퍼 크래프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작업실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될 종이로 나무를 만든다든가 나뭇잎을 표현하는 방법 그것들을 익히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현장에 나와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집 주변에 반드시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한번 산책 삼아 걸으시면서 우리 집 주변에는 어떤 나무가 심겨져 있지? 그 나뭇잎은 어떻게 생겼지? 한번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작업실에서 뵐게요. 전 작업실로 들어가겠습니다.